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중국 생산량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팔란티어 소식과 소파이의 짐 크레머 관련, 짐 크레머가 이제 매드머니에서 소파이 주식이 현재 저점에 다다랐다, 바닥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보잉 주식이 2022년에 흑자 전환이 되고, 앞으로 항공주는 리오프닝 주 섹터 중에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오프닝주 섹터에서는 보잉과 델타항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펜, 술 한잔, 특급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열성펜 이상 가입해주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먼저 프리장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보합 장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테슬라 관련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의 11월 판매고가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중국 내에서 판매량은 늘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중국 당국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가 21년 11월에 중국 생산량 전기차 판매량이 52,859대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4.7% 급증한 수치이나 전월 대비 2.8% 감소한 것이고요. 이어 11월 중국 생산 전기차의 수출 대수는 21,127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이제 10월과 비교를 했을 때 40,666대에서 소폭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중국 내 판매가 37,732대였음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한편 테슬라를 포함한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42만 9천 대를 기록하면서 10월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 니오와 샤오펑, 리오토 등이 11월에 모두 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테슬라는 약간 예상치보다 못 미치는 이 판매량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프리장에서 하락흐름이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빠진다라면 60일 선에 줍줍할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0일 선에서 매수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0일선 관련해서는 현재 차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SLA로 검색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60일선 가격대를 보면, 저번에도 한번 60일선을 맞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60일선은 지금 이 녹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가격이 957불, 960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이제 1000불이 한번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하지만 오히려 1000불이 깨질 때에는 없으신 분들은 줍줍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현재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만 보더라도 29.67% 상승 여력이 있으며, 대략적으로 현재 평균 목표가가 270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보잉이 이제 내년 초쯤에는 최소 이제 260불대에는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애널리스트 16명 중에 13명이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2022년 보잉은 흑자 전환, 그러니까 2019년 적전, 그리고 2020년 적자, 2021년 적자에서 2022년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투자 포인트로는 이 레포트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의 첫 번째 항공편 수요 회복 기대에 따른 항공기 발주 물량이 증가가 되고, 선진국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항공업 회복 조직이 보이고 있다. 아직은 그래도 좀 오미크론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멀었다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내년쯤에는 이 항공업 회복이 조짐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의 2차 접종 완료 인구 비중은 각각 60% 59%로 각국 정부의 기업의 백신 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 2022년 초까지 접종률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힘입어 12월 초 1일 상업 항공편수의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며 2019년에 82%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영향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 지금 이런 항공업의 항공편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유나이티드 항공은 737 맥스 258기,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40기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국 항공사에서 지금 현재 보잉 737 맥스라든지 다른 이제 기종의 발주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특히나 이제 중국 내에서 737 맥스 운항 승인이 되면서 중국의 이제 최대 고객이 이제 보잉이기 때문에 737 맥스를 많이 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알래스카 항공은 11월 두바이 에어쇼에서 737 맥스 72기를 추가로 발주하며 올해 총 129개 737 맥스를 발주한 큰 손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항공사들의 영업 정상화에 대비해 인력, 항공기, 서비스 전 분야의 캐파를 확충 준비하고 있어서 항공기 수요는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일 상업 항공기 운항 횟수를 보면은 거의 2021년 수준의 한 83%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백신 접종률이 거의 80%대에 오른 나라들도 있고 굉장히 접종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오미크론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주요 항공사들의 운항 캐파를 보면은 델타 항공 역시나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보여주고 있고, 아메리카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델타 항공에도 별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델타 항공의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를 보면 37.49% 상승 여력이 있다. 52.3%를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현재 모더레이트 바이, 스트롱 바이 의견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델타 항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48불까지는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프리자에서 1.6% 상승으로 나오고 있으며, 뭐 화이자 백신을 3번 맞으면 오미크론의 증상에 문제가 없다라 이런 소식도 들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미크론은 큰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오미크론으로 이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탄력성 있게 한 10% 정도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일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48불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좀 길게는 지금 52불까지 이전 이제 직전에 한번 52불 찍었었는데 52불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리오프닝 주 섹터에서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잉이나 이제 델타항공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 저도 이제 보잉, 델타항공, 뭐 에어비앤비 이런 순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잉의 순 신규 수준은 737 맥스 추락과 팬데믹을 거치며 급감을 했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왔고, 3분기 델타 변이 영향에도 항공사들의 발주 수요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총 신규 수준을 보았을 때 이렇게 지금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번 급감을 했다가 지금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잉의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듯이 이 핵심 기종인 737 맥스에 중국 승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영향으로 앞으로 내년이 지금 가장 전망이 밝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항공기 인도 지원의 3분기 순이익은 적자이나 2021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잉의 3분기 전체 매출액은 153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8.1% 성장했으나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0.1%로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용 항공기 부분에서 3분기 매출액은 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했으나 대규모 발주가 집중되었던 2분기 대비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항공 수요 회복에 본격화되면서 2024년경에는 완전히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이제 보잉과 델타 항공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저점으로 꼭 기술주만이 아니라도 리오프닝 섹터에서는 담아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잉과 델타 항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델타 항공은 뭐 40불 이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잉도 200불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팔란티어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명 PLTR. 제가 장기적으로 모아간다. 하지만 이제 너무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제 3에서 5년을 가지고 꾸준히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란티어 관련해서도 이제 독일 머크와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대략적으로 이제 투자 금액은 1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 빌리언 달러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정확한 이 조인트 벤처의 팔란티어와 머크의 지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반도체 섹터를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일단 팔란티어의 이 데이터 분석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소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지금 현재 짐 크레머가 라이팅 라운드에서 이 일루미나와 이제 소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짐 크레머의 의견은 지금 소파이가 어느 정도 바텀에 도달을 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며, 소파이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16.62불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프리장에서 1.68% 상승 흐름이 나온 16.88불에 위치를 하고 있다. 제가 1차로 지지 라인을 그렸던 15불대를 어느 정도 지지해 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20불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15불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13불까지도 하락 영향이 있으나,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세부 레버리지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증시 상황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고, 특히나 애플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이제 원래 프리장에서 하락하다가 지금 0.96%의 상승 흐름으로 다시 돌아온 모습이고요. 델타 이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항공사 관련해서는 델타항공이 1.79% 상승, 보잉이 0.69%의 상승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SLX도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지금 신규 진입은 이제 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20일 밑으로 다시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이다. 하지만 RSI 65.71, CCI 191.59로 CCI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점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비중이 크신 분들은 좀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진입은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이제 세부 레버리지 단타 스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향 분석에서 다뤄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 점 꼭 참고해 주시고, FNGO는 0.02% 상승한 40.95불 현재 위치하고 있으며, RSI는 47.28, CCI는 -57.2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데, 시향 분석에서 이 CPI가 내일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 발표가 있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온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난번처럼 이제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나온다면 좀 증시에는 부담이 작용될 수 있다. 내일 8시 30분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컨센서스 6.8%를 예상을 하고 있고, 렌지는 6.4%에서 7.1%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발표 6.2%보다는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컨센서스에 부합만 한다라면 문제는 없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너무 많이 튀게 된다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하락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CPI도 좀 더 하락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 CPI가 낮게 나온다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BLZ도 0.74%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 RSI는 48.03에 위치하고 있으며, CCI 기준으로는 -54.18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BNK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보면 0.71% 상승으로 나오고 있으며, 지금 RSI는 48.86, CCI는 -14.11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장전과 장 종료 후에 매일매일 시황 분석 올려드리고 있으니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 10,000팬 이상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